향약은 향촌 규약의 준말로 지방의 향인들이 서로 도우며 살아가자는 약속입니다. 향약은 조선시대 양반들의 향촌 자치와 이를 통해 하층민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숭유 배불 정책에 의하여 유교적 예절과 풍속을 향촌 사회에 보급하여 도덕적 질서를 확립하고 미풍양속을 진작시키며 각종 재난을 당했을 때 상부상조하기 위한 규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약이라는 용어가 역사적 의미를 지니면서 조선시대 향촌 사회의 실체로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6세기 이후 주자증선 여씨 향약이 전국적으로 시행 보급되면서부터입니다. 즉 향약을 최초로 실시한 것은 중국 북송 말기 섬서성 남전현에 거주하던 도학자 여씨 사형제였습니다. 이들은 일가 친척과 향리 사람들을 교화 선도하기 위하여 덕업상권 가실상규 예속상교 환난상율에란 4대 강목을 내걸고 시행했는데 이것을 후대의 난전향약이라고 일컫게 되었습니다. 임진왜란을 겪은 뒤 막심한 피해를 당하며 겨우 생명만 부지하게 된 서민들의 형편으로는 일륜이나 명분을 돌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때 상하민이 모두 무너진 질서와 생활 윤리 등을 시급히 재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상하민을 망라한 새로운 향약, 즉 지역적인 자치 조직으로서 상하합계의 동계인 동략이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사족 사이의 향규와 하층민 사이의 총계가 일원화되어 지역사회 전원을 참여시키는 동계는 선조 34년 1601년 경북 예천 고평동에서 정탁에 의해 만들어진 고평동 동계 갱정 양문이 시초입니다. 이러한 추세는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동계는 임진왜란 후 실정에 맞게 간편한 것을 유지로 하였는데 여씨 향약과 관계없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속내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약보 정탁 선생 고평동계 약조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위치는 예천군 예천읍 고평리입니다. 약보 정탁 선생은 1601년 벼슬을 그만두고 고평 마을에 사실 때 동민들의 요청에 의해 고평동계 운영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였습니다. 그 서문에 따르면 마을 사람 손군달이 선생이 거처하던 망오제를 찾아와 동략을 새롭게 제정해달라고 청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일찍이 하연 이중량에 의해 동략이 제정되었는데 임난으로 소실되었습니다. 이에 약포 선생은 찰방 송덕구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여씨 향약을 참고하여 당시의 시속에 맞게 신구 조문을 함께 기록하여 동리의 여러 인사들에게 열람하여 승낙을 받은 후 고평동계의 약문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양반과 하층민이 함께 포함된 상하합계의 동계 약조입니다. 또 한자를 모르는 서민을 위해 한글로도 보급하였습니다.